몸과 마음이 고단한 현대인들. 이 복잡한 도심을 벗어나 스트레스는 내려놓고 자연을 벗삼아 살아가는 평온한 삶 꿈꾸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충청북도 제천은 어떨까요? 울창한 숲과 아름다운 환경으로 자연 치유 도시로 불리우는 이곳에 특별한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권용찬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3대 양령시장 중 하나로 유명했던 충북 제천은 2000년대 들어서며 자연치유도시라는 명칭으로 6년 연속 지자체 브랜드 대상을 내리수상할 만큼 천혜의 한방 건강도시라는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천시 봉양읍 한 농업법인 회사가 운영해온 리조트 시설에 사회복지, 노인요양, 공간설계, 교육 전문가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모였습니다. 여기 제천이 자연치유도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시 와서 쉬면서 내가 자신의 스트레스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가 돼서 좋고 또 혹시라도 질병이 있다면 그 질병을 약물적인 치료가 아니라 환경적인 치료로 더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 각 분야 전문가들이 협심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을 위한 자연환경을 선사하는 자연치유센터로 재개장하는 자리. 일반 손님들로 줄을 잇던 리조트가 자연치유센터로 변모하게 된 것은 사시사철 푸른 상록수 숲 속에서 직접 채취한 각종 채소들로 짜여진 건강식 자연식단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장례삼 또는 자연산삼이라 불리며 건강 묘약으로이기도 하는 산양삼이 지천에서 채취될 만큼 이곳은 자연을 통한 건강치유터로 큰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산에서 따오셨다니까 너무너무 맛있어요. 아주 신선하고 맛이 색다릅니다. 마음을 평온하게 하는 이런 쪽에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치유의 공간이, 이런 자연의 환경이 굉장히 중요하죠. 자연치유도시 제천은 국내 3대 산맥 중심부에 위치한 지리적 혜택으로 산수가 청정하고 피톤치드 풍부한 공기 또한 맑아 몸과 마음을 힐링하기에 제격인 만큼 제천 천혜의 자연환경을 나누고 공유하는 치유센터야말로 이익만을 추구하는 리조트보다 한층 가치 있는 일이 될 거라고 이들은 믿고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또 신체적으로도 이런 좋은 공기를 마심을 통해서 육체가 회복되면서 동시에 마음도 새로워져서 건강한 사람에게도 필요하고 약간의 불편한 사람도 이런 곳이 정말 귀중하게 요청되는 시대라고 보여집니다. 많은 이들에게 안식과 회복을 주는 치유센터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합니다. 복지TV 뉴스 권용찬입니다.